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하체 근력이랑 코어 진행할 건데 혹시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의자 가져오시고 준비해 주세요. 중심 괜찮으신 분들은 맨몸으로 하셔도 되고요. 그렇죠. 몸 옆에다 두시면 돼요. 왼쪽 옆에 둘게요. 방향은 상관없으세요. 편하신데 먼저 하시면 돼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잡았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키 커지는 느낌 바른 자세 만들어주시고요. 오른쪽 다리 단단하게 지지한 상태 지금 그대로 왼발 들어 올릴게요. 그렇죠. 이때 상체 무너지면 안 돼요.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살짝 잡아보셨고 그 다음에 발끝 터치 그 다음에 90도 올려주실게요. 둘 아 셋 아 넷 아 다섯 아 좋아요. 여섯 아 일곱 여덟 그렇죠. 그대로 반대쪽 갈게요. 오른 다리 90도 올려주시고요. 그렇죠. 이때 한쪽에 너무 쏠리지 않게 키 커지는 느낌 계속해서 유지하실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올릴 때 더 키 커지는 느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.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동작 하실 건데 저 먼저 보고 따라하세요. 여기서 롤다운 해볼 거예요. 이번엔 팔이랑 같이 해보실 거예요. 내쉬면서 그렇죠. 그 다음에 손 닿을 때까지 한번 앞으로 걸어나가 볼게요. 그렇죠. 이 상태에서 꼬리뼈를 천장 향해서 보낸다고 생각하시고요. 다리 길어지는 느낌 무릎 한번 펴볼게요.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후 내쉬면서 꼬리뼈를 천장 향해서 더 보내줄게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몸 모양 산 모양 만들 거예요. 그렇죠. 여기서 골반 그대로 두시고 오른 다리 접어서 상체랑 일직선상에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실 거예요. 골반 너무 열리지 않게 두 골반 다 매트 바라보고 있어요. 그렇죠. 다시 다리 다운. 이번에는 왼 다리 올려보실 거예요. 너무 많이 안 올리셔도 되고요. 그렇죠. 다운. 다시 한번 오른 다리. 그렇죠. 다운. 왼 다리. 그렇죠. 이번에는 왼 다리 지금 뻗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 구부려 보세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몸 동그랗게 말아서 코어 쪽으로 가져오실 거예요. 그렇죠. 다시 한번 뻗어 주세요. 둘, 후,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서 무릎 접어서 코어 쪽으로 가져올게요. 다시 뻗어 주시고요. 셋, 동그랗게 말아서 몸통 쪽으로 가져오시고요. 다시 뻗어주세요. 한 번 더 후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. 그렇죠. 다시 뻗어주시고요. 다리 체인지, 오른 다리 다시 한번 스트레치. 그 다음에 무릎 접어서 코어 쪽으로 가져오실 거예요. 다시 스트레칭
둘, 동그랗게 말아서 몸통 쪽으로 가져오시고요. 다시 스트레칭. 셋, 후, 내쉬면서 가져오시고요. 다시 스트레칭. 마지막, 내쉬면서 가져오시고요. 다시 스트레칭. 그렇죠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몸통으로 가져와서 손 사이에 발을 놓는다고 생각하시고, 그렇죠. 일단 왼 다리는 뻗어져 있는 상태. 그대로 중심 잡아주시고요. 상체 일으켜 볼게요. 두 손 무릎 위에 올려놔 주시고요. 그렇죠. 그대로 골반 앞으로 보내주시면서 무릎 대볼게요. 무릎 대주시고요. 발등도 대주실게요. 그렇죠. 여기서 두 무릎 잡은 상태로 두 골반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. 앞으로 더 밀어주시면서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해주실 거예요. 다시 엉덩이 들어주시고요. 중심 잡기 힘드시면은 매트 짚으세요. 둘, 그렇죠. 셋, 넷, 최대한 늘려주시고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살짝 매트 짚어주시고 앞에 뻗어져 있는 다리를 플렉스 만들어주실 거예요. 그렇죠. 상태에서 요추 쪽 척추 펴주시고요. 그렇죠. 다리 뒤쪽 늘어날 수 있도록 매트 짚어볼게요. 고개 들고 허리 펴주세요. 몸 네 번 갈게요. 둘, 셋, 넷, 그렇죠. 저랑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실 거고요. 저는 목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일 리피케어 광고 모델 나태주입니다. 제일 리피케어는 시니어 전문 종합 헬스케어 센터 브랜드로 운동에 딱인 태권 트롯맨인 저 나태주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무조건 다치지 않는 거죠. 건강에 있어서 일단 운동은 필수이고, 저도 뭐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. 사실 제가 엄마의 봄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또 부모님들을 많이 뵀는데,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강도 헬스 같은 거를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. 크게 다쳐요, 다쳐. 예, 그래서 우리 어머님, 아버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도 매번 느낍니다. 몸을 젊게 가꾸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바로 뇌, 또 치매, 뇌질환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제일 리피케어는 두뇌 운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신체 운동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국내 유일, 국내 최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케어해주는 종합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 나태주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죠. 제가 엄마의 봄날 촬영 가보면 시골에는 뭐 운동센터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. 환경상 운동이 어려운 우리 어머님, 아버님이 많으셨어요.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제일 리피케어에서는 리피폼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혼자 보고
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방에서 또한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고 트레이너님과 전문 강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리피트 홈트도 두뇌 운동, 유산소, 전신 근력 강화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요가, 줌바 댄스, 벨리 댄스, 필라테스, 골프 피트니스, 발레 스트레칭 등 정말 이렇게 많은 특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얼마? 무료입니다.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. 리피트 홈트 신청은 02542-2488로 성함과 홈트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! 지금 문자 신청하세요. 국내 유일 종합 헬스케어인 제일리피케어와 저 태권트롯맨 나태주가 우리 어머님, 아버님의 건강하고 멋진 젊음을 응원하겠습니다.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, 어머님, 아버님의 건강을 제일리피케어와